그리자고 충전을 했어. 그러면 똑같이 맞춰서 실제 고객한테 자르는 걸로 보면 되겠지. 가로만 보면 지금 센터지? 그럼 센터 나눠주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앞에부터 잘라야 될까, 뒤부터 잘라야 될까? 이 머리, 자른다면. 앞에. 왜 앞이야? 주의야. 길이가 중요하니까. 고객 머리가 지금 피니싱 됐을 때, 완성된 스타일이 앞쪽으로 넘어와 있어, 뒤쪽으로 넘어와 있어? 앞쪽으로. 그건 무조건 앞에서 잘라야 돼. 왜냐면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쪽 라인의 길이니까. 이 길이 자체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나 사용하는 가발이 이게 21인치 정도 되는데, 이 길이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 요 정도까지는 알려줘도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앞에서 떨어지는 쉐입이 지금 보면은, 1번 스퀘어인지, 2번 트라이앵글인지, 3번 라운드인지 봐야 돼. 왜? 거기에 맞춰서 기장을 잘라줘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뭔거 같아? 약간 트라이앵글이지. 그럼 맞춰서 트라이앵글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트라이앵글로 잘라줄 때의 주의점은, 가위가 잘랐을 때 앞쪽으로 무조건 밀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줬으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잘라줘야 돼? 반대쪽에 와서 같은 방향으로 밀릴 수 있도록 잘라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잘라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뒤쪽에서 실제로 자른다고 하면 뒤로 우리가 머리를 넘겨서 볼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머리를 넘겨서 보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뒤에서 예상해서 절대 못 잘라. 그래서 보통 이런 긴 머리 허쉬 컷이나 긴 머리 레이어드 컷이나 이거 자를 때, 고객이 머리를 앞으로 빼고 싶다, 이런 머리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라인 잡고 가면 엄청 짧아져서 고객 컴플레인 100% 나오고, 사이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 왔을 때 사이드를 한번더 자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길이가 더 짧아지게끔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봐봐, 얘들아. 머리를 뒤에서 먼저 한번 잘랐어. 내가 한번 잘랐어. 그래서 앞으로 넘겼는데, 앞으로 빼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이드가 이렇게 길게 빠지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이제 우리가 가이드로 정한 길인데, 어쨌거나 사이드 왔을 때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걸 앞에 와서 한번더 잘라. 그럼 고객이 이 느낌에서는 어떨까? 머리가 너무 많이 잘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앞쪽으로 빼서 고객님하고 기장 상담한 다음에 모양 앞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잘리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원래 머리라는 게 쇼트 롱이라 그래서 짧은 데서 긴 쪽으로 어떻게 돼? 흐르잖아, 이런 식으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C컬이 들어갔다고 전제하면, 이렇게 C컬이 들어갔다고 전제하면,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져야 머리가 어떻게 돼? 안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스퀘어로 일자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 넓게 퍼지는 거지. 아웃라인이 넓어지는 거지. 라운드로 됐다, 그럼 어떻게 돼? 뒤로 이렇게 밀려. 이렇게 밀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볼때 우리가 라인을 절대 일자로 자르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 여기가 트라이앵글 돼 있는 이유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려면 트라이앵글이 떨어져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사이드의 레이어 양. 전체 레이어 양이, 너네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자, 이어 톱으로 떨어진 것 같아? 이어 백으로 떨어진 것 같아? 아니면 전체 머리 다 갖고 와서 레이어 된것 같아? 1번, 2번, 3번 중에 뭔것 같아? 3번? 레이어 양이 어때 보여? 앞에서 떨어지는 이 양이? 이 양이 많아 보여, 적어 보여? 많아 보여? 나는 적어 보이는데? 나는 적어 보인다 생각해. 왜? 왜 많아 보인다고 생각을 안 하냐면, 갖고 와서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3번까지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레이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서 레이어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양이 좀 많잖아? 근데 1번 정도로, 이어 톱 정도로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얘네 아웃라인, 이게 라인, 그러니까 안쪽에서 받쳐지는 길이감이 되는 거고, 얘네가 레이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게좀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럼 여기에서 층을 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 지금 가장 높은 층이 일자로 뻗어 있고 귀 뒤에 안 꼽아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쇄골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거든. 쇄골 정도로. 그럼 여기에서 쉽게 자르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쇄골 부분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찾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하나 찍어놔.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들어서 자르면 떨어졌을 때 짧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 가볍게 살짝만 층 가이드라인을 뽑아. 그리고 나서 사이드를 다 갖고 와서 어떻게 앞쪽에 갖고 와서 온 다음에 자 엘리베이션을 많이 쓰면 이렇게 했을 때 엘리베이션 이렇게 위로 많이 들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져? 뾰족뾰족뾰족하게 떨어지고 낮게 자르면 어떻게 돼? 낮게 자르면 뭉툭해지지. 그럼 지금 모양 어때? 가볍지. 그럼 엘리베이션 좀 많이 쓴 거지. 그럼 잡은 상태에서 아까 내가 잘랐던 포인트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내가 포인트를 찍었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그 포인트 보고 여기에서 그 모양 따라서 자르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잘리면 안 돼. 얘가 잘리면 안 돼. 그래서 엘리베이션 접고 눌러 든 상태에서 어떻게 자르냐면 손가락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빼면서 가이즈를 해서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끝에까지 맞춰서. 이렇게. 그럼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층이 생겨.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베이션을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밑에 머리 킵 될까 안 될까? 많이 되겠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여기 잘릴 수, 이게 잘릴 수 있는 확률이 커지지. 그러니까 저런 머리 자를 때 엘리베이션을 너무 낮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버릇처럼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 무조건 짧아져서 나중에 이렇게 층 떨어졌을 때 여기가 어떻게 돼? 파먹어서 없어지는 거야. 이만큼 단차가 뚝 끊어져서 여기가 끊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잡았을 때 여기에서 그대로 쭉 엘리베이션 올려서 여기 가이드 길이 보고 천천히 엘리베이션을 조금씩 더 올려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쩔어졌을 때 기장도 킵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레이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반대편 자를 때는 또 쉬워. 같은 정도의 레이어 양 갖고 와서 고객에 따라 좀 다르거든. 예를 들어 아까 사진 보내준 것 중에 보면은 이런 사진들은 레이어 양이 엄청 많아 보이잖아. 이거는 뒤에까지 다 끌고 오면 되는 거고 방금 우리가 봤던 사진은 앞에 것만 갖고 와서 작업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근데 여기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당겨서 잘랐는데 이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른쪽을 자를 때는 인핑거로 잡아서 앞쪽으로 다 끌고 온 다음에 앞쪽에서 스퀘어 포지션 잡고 인핑거로 잡았을 때 오른쪽 고객 기준으로 오른쪽 잘랐을 때는 이렇게 잘라주면 돼. 엘리베이션 주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이게 떨어졌을 때 이제 층이 안정감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쪽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는데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엘리베이션이 동일한지 체크를 하고 내가 잡은 쉐입이 동일하다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잡았을 때 반대쪽도 스퀘어를 잡았으니까 여기도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스퀘어 됐는지 체크를 하고 그 상태에서 동일한 엘리베이션에서 가이드 갖고 온 상태에서 어떻게 자르면 돼? 쭉 빠져주면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잘랐으니까 다시 잡고 잡은 상태에서 다시 쭉 잡아서 이렇게 끝에 부분 빠지지 않게 잘라주면 동일한 양으로 이런 식으로 층감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보고 나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거는 좀 어차피 뭐 디자이너 클래스니까 내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포워드 레이어 있잖아. 앞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포워드 레이어 이거 자를 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잡아서 갖고 온 다음에 쭉 밀어준 상태에서 텐션 유지한 상태에서 빼주면서 자르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도 있지만 이것만 안 하면 돼. 잡고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자르는 거. 무조건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베이션을 점차적으로 자르면서 엘리베이션 점차적으로 올려줘야 이 부분에 기장이 킵되고 점차적으로 엘리베이션 주면서 잘랐으니까 떨어질 때 느낌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샤프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갖고 와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머리가 뭉치는 거지. 떨어졌을 때 어디가 뭉쳐? 여기가 뭉쳐.
여기가 이렇게 층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왠지 원랭스 잘라놓은 것처럼 툭 떨어져. 그래서 질감 처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살롱워크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사실상 이런 머리를 자를 때 질감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머리는 빨리 자르려면 엘리베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겠다. 나는 이 머리는 엘리베이션 쓰지 말고 잘라야겠다. 이런 거를 정해놓으면 좋거든. 그러면 이제 층 가이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지금 막 잡아서 계속 수정하면서 막 이렇게 자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이스 커트 한번 잘랐으면 그냥 끝이야. 왜 끝이야? 스타일링 한 상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베이스 커트 빨리 잘랐으면 어떻게 하면 돼? 라인 툭 자르고 잡아서 레이어 자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르는 게 뭐야? 뒤에 레이어지. 뒤에 레이어 같은 경우도 쉽게 자르는 방법 알려주면 여기에 잡았을 때 이렇게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 자, 보통 이제 레이어가 두상 골격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레이어가 되게 잘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자르면 자르는 모양대로 그대로 떨어지거든. 근데 여기는 안으로 누워 있으니까 얘네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는 무거워지고 여기는 가벼워져서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층을 낼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건 골든 포인트 기준으로 옥시피탈본까지 이 부분에 층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층이 들어가는지 골든부터 톡까지 층이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스타일 자체 보면 내가 봤을 땐 뒤에가 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층이 많다고는 보이진 않거든. 그냥 왜냐면 라인이 무겁잖아. 여기가 무겁잖아. 여기가 가벼우면 전체적으로 층이 한 백포인트 정도부터 많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냥 딱 보면 이거는 그냥 앞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좀 짧아질 수 있을 정도의 층이구나. 여기가 좀 짧아졌구나. 그 정도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층을 쉽게 내는 방법 설명해 주면 잡았을 때 뒤쪽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짧아졌다는 건 쉐입이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스퀘어가 아니라 뭐야? 라운드일 확률이 높다는 거라면 여기가 원래 여기가 짧아지려면 전체 쉐입이 라운드가 돼야 돼. 레이디얼 쉐입이. 그러면 레이어 쉐입이 라운드구나 라고 놓고 오면 옥시피탈본 쪽 머리를 한 번에 다 갖고 와. 이렇게 한 번에 다 갖고 와. 그래서 백에 있는 옥시피탈 쪽 머리 한 번에 갖고 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르면 플랜 레이어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컨벡스 레이어고 이렇게 자르면 컨케이브 레이어가 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얼만큼 레이어를 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앞에 있는 레이어까지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백포인트 뒤쪽으로 보면 아까 내가 앞에서 잘랐던 이 머리에 가이드가 이렇게 보이거든. 여기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백쪽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대각선 뒷방향 양 백사이드 포인트 쪽으로 밀어서 쭉 엘리베이션 주고 여기 가이드 체크하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그냥 둥글게 오려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라운드 레이어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라운드 레이어로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이게 왜 앞에서 봤을 때 빵빠 생기냐면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봐봐. 원래 이게 가발이 처음 쓰면 좀 엉켜. 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왜 라운드 레이어가 들어갔다 판단하면 이거 지금 내가 레이어 낸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나중에 머리 했을 때 보면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반대쪽 보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반대쪽 보면 여기 레이어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뒤쪽에 레이어가 없는 머리는 이렇게 떨어지고 뒤쪽에 레이어가 있는 머리는 약간 콜라병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거로 보면 되지. 그러면 다시 이 다음에 반대쪽 머리 자르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백사이드 앞쪽까지 머리 한 번에 쭉 갖고 와서 떨어뜨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한 컨벡스 정도의 각도로 올려서 쭉 올려준 다음에 가이드 여기 있잖아. 요거 가이드 보고 손가락 둥글게 잡아준 상태에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떨어지는 레이어 또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냐면 잡은 상태에서 뒤쪽만 뚜껑 위에 있는 골든 포인트 위쪽에 있는 머리 갖고 와서 잡아서 이렇게 맞춰보면 양쪽 똑같이 밸런스 떨어지면 맞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수정해주면. 그럼 떨어뜨리면 한 번에 레이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커트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 고객이 펌을 할까 안 할까? 하는 경우가 많겠지, 생머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살롱워크 할 때 빨리 베이스 커트 잘라서 연화보고 펌 끝내놓고 나머지 디테일 컷 자를 때 있잖아. 그럴 때 자르는 커트야. 그럴 때. 그냥 해서 여기까지 끝났으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약간 그런 머리들 있잖아. 드라이를 잘해야 된다, 웨이브를 잘라야 된다, 이런 머리들. 그런 거 자를 때는 이렇게 고객님 오시면 워싱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 뺀 상태에서 라인 가볍게 트라이앵글 자르고 자르고 레이어 잡아서 레이어 잡은 부분 앞으로 빼서 여기에서 엘리베이션 준 상태에서 손가락 빠지면서 가이드 라인 보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 백사이드 쪽 뒤쪽 와서 뒤쪽 머리 한 번에 다 잡고 엘리베이션 들어 올려서 여기서 컨벡스 정도 각도 두상각에서 90도 천체축 기준으로 한 135도 정도 기준으로 골든 포인트 있는 머리만 둥글게 한번 잘라주고 반대편 잘라주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서 두 개 같이 연결해주고 떨어뜨린 다음에 고객님한테 이제 앞으로 빼서 길이랑 층감만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 질감 처리 끝나는 게 아니라 질감 처리까지 하는 게 아니라 길이 보고 아 고객님 이 정도 길이 괜찮으세요? 이 정도 지금 층 떨어질 건데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잡아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앞머리 이제 저렇게 자르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되게 쉬워 이거는 그냥 앞머리 존 삼각존으로 갖고 오고 자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이게 프린지 에리어거든 앞머리 존 갖고 와서 여기에서 이거 되게 쉽게 자르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낮게 자르면 낮게 자를수록 어떻게 돼? 무거워지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도는 좀 들어줘 어느 정도 들어주냐면 약간 컨벡스 레이어처럼 들어준 상태에서 봐봐 가운데 스퀘어로 길이감 적당히 잡고 한번 잘라주고 자 거기서 엘리베이션 한번 더 줘 그럼 가운데만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더 잘라주고 그 상태에서 한번 더 들어 그럼 가운데만 조금 나오는 거 잘라주고 이렇게 그럼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로 떨어져 이렇게 라운드로 떨어지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옆으로 밀면 한 번 더 옆으로 밀면 더 라운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저거는 이제 앞머리가 있지만 나는 저런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이 사이드 층이랑 연결되는 느낌의 앞머리 정도만 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 층이랑 연결되는 그럼 그냥 이렇게 자른 다음에 파마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파마 다 끝나고 질감 처리하고 말린 상태에서 질감 처리하고 드라이 조금 보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커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살롱 커트랑 그 다음에 그런 뭐라고 해야 디자인 커트를 구별을 잘 못해 그러니까 디자인 커트는 커트만 딱 갖고서 모든 디자인을 끝낼 때 쓰는 게 디자인 커트라서 섹션이나 디렉션이나 엘리베이션이나 그런 것들 다 정확하게 써야 되고 텍스처가 거의 없으니까 커트 형태만 갖고 해야 되니까 커트 디테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살롱 커트는 일단 펌을 전제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빨리 베이스 커트 자르고 5분 만에 베이스 자르고 연화 보고 펌 다 끝내놓고 말린 다음에 마무리 질감 처리로 끝내자 이렇게 보면 쉽거든 왜냐면 고객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스타일링이 끝난 상태까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살롱에서 30분 단위 예약으로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커트 안 자르면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커트만 맞는 고객이면 베이스 커트 끝났어 그럼 뭐 해야 돼 바로? 질감 처리해야 돼 스타일링 해야 돼 스타일링 먼저 해서 90% 이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해서 마무리하는 거지 나머지는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질감 처리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센터 나누고 센터 나눈 상태에서 앞으로 내추럴 볼 뒤에서 봤을 때 인위적으로 약간 이렇게 끌고 갖고 온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고객 머리 딱 샴푸 끝난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끝난 상태 만들어 놓고 앞쪽으로 잘라주고 여기에서 이어 톱 부분 그 다음에 톱 포인트 부분으로 앞머리 다 갖고 와서 엘리베이션 줘서 스퀘어 만들고 점차적으로 스퀘어 만들어주면서 빼주면서 잘라주고 반대편 동일하게 잘라주고 떨어졌으면
뚜껑 머리 쪽, 골든 포인트 쪽 갖고 와서 자, 백사이드 쪽으로 들어주면서 앞에 가이드 잡고 둥글게 잘라주고 한번 연결하고 앞머리 좀만 고객이 원하는 양 정도 잡아서 빼준 다음에 어떻게 엘리베이션 많이 보고 많이 주고 점차적으로 엘리베이션에서 커트. 그럼 떨어져서 나중에 넘기면 요 머리도 알아서 이렇게 드라이하면 똑같은 느낌이 떨어진다. 그럼 나중에 드라이하고 질감 처리로 다 맞추면 돼. 비슷한 느낌. 그럼 훨씬 쉬워. 왜냐면 이미 형태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커트를 볼 때 엄청 쉽게 하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은 내가 처음 자르는 커트를 자를 때랑 그 다음에 많이 안 잘라본 머리를 자를 때 또 되게 적합해. 그냥 쉬워져. 근데 원래 잘 자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텍스처 없고 젖은 상태에서도 질감까지 다 끝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경험이 진짜 많은 거야. 이걸 정말 많이 잘라봤기 때문에 아 젖은 상태에서 이 정도 수치면 이 정도 나오겠다. 이게 되는 사람들인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못 재. 내가 스타일링 끝내놓고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 베이스 커트 끝내면 되고 어깨 줄게. 어깨 꼽아서 해. 일단은 베이스 커트 빨리 하고 이렇게 만들면 좀 쉽다. 머리 하기가 훨씬. 왜냐면 고객이 이거 원했을 때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감 처리하거나 느낌 보면서 내가 쉽게 따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펌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커트, 베이스 커트에 젖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경험치가 진짜 풍부하고 내가 이걸 정말 한 100번 이상 잘라봤다 이럴 때 시도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내가 자를 줄 아는데 약간 완벽하게 이해는 잘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베이스 커트 빨리 자르고 펌하고 혹은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